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은혜롭게 잘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오후에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좀 딱딱했죠. 근데 오후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 깊고 심오하게 재밌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자식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에고 에이미라고 항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요한복음을 헬라 원어 성경으로 다 찾아서 에고 에이미 7번 나오는 에고 에이미를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말을 우리 예수께서 하시면서 항해 사건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실패 속에 계속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두로 지방으로 넘어가셔서 수로보니게의 여인,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대가볼리 지방은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 이미 한번 대가볼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31절에 예수와 일행은 북행으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 닿은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이 동쪽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서쪽은 유대인의 땅이고 동쪽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예수의 발길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드디어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 가고자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것이 실패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방 땅을 돌고 돌아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여정은 용맹스러웠던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예수의 의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일찍이 이곳에선 거라사 광인이 온전히 치유받고 바로 예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이 아직도 이 지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5장 20절로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5장 20절. 자, 대가볼리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찾아와서 그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고 바로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항해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왔다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그들의 모든 고통을, 그들의 모든 환란을 고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 광인이 자기가 치유받고 그 자신의 받은 은혜를 온 사방 대가볼리에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어요. 지금 제자들은
다시 그곳을 예수님과 함께 밟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같은 지방이잖아요. 31절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니까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전파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곳을 지났겠습니까? 거기에 영혼이 지금도 아직 그 영혼이 가득 남아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맥의 앞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성경이 훨씬 더 은혜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복된 소리인 예수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복된 소리이신 예수 자체를 알아보시고 소리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라. 예수가 소리 자체이신 분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된 소리 자체이시고 복된 소리의 본질이신 것을 사람들은 알아보고 이 귀 먹고 귀도 말도 듣는 자를 그렇게 사람들은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볼 수는 있었으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빛은 있으나 소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기는 봐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빛은 있으나 소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자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소리 자체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소리 자체이신 분이 오늘 이 사람을 치유하고 소리 자체를 그 사람에게 회복시켜주는 그 소리의 치유자로 예수께서는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를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났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 딱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말 더듬고 귀 먹은 자 딱 둘이만 마주 서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의 거룩한 현현 앞에 한 사람이 홀로 나만 딱 부른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만 부르면 얼마나 겁나요? 선생님이 나만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선생님 앞에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하물며 선생님 앞에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창조주의 현현 앞에 지금 이 말 못하고 귀 먹은 자가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참으로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창조의 아침, 그 신비한 태고의 바다처럼 신비한 곳에서 예수는 그 사람을 홀로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머거리의 귀 속에 당신의 영험한 손가락을 이제는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신과 인간은 환희의 결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이 예수의 손가락을 넣음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혀에 신의 혀가 닿듯 덩어리인 혀에 예수님의 침이 닿게 됩니다. 신의 권능이 이렇게 죄인의 귀에 들어가고 치유의 효험은 그의 혀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소리칩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때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손가락을 그의 귀에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근데 우리가 이거 따라한다고 사람들한테 침 뱉으면 큰일 나십니다. 귓보라지 한 대 맞으십니다. 절대 이건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기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에파타 하니 이는 열리다는 뜻이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열리고 혀 맺힌 곳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35절에 그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에파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풀리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렸습니까?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는 것은 귀가 있어야 듣지요. 뭘 듣습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그 소리가 나에게서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혀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귀와 혀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입니다. 이면에는 복음의 소통을 위해서 이방 땅이 지금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 가시자마자 예수께서는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시작됐다. 이제는 이방 땅과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이 이방 땅으로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에파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귀와 입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땅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땅 전체를 향해서 에파타 하시는 거예요. 이방 땅 전체를 축복하시고 이방 땅 전체에 대해서 에파타 하심으로 그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는 여기서 이방 땅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인파에게 빵의 기적 사건을 유대인에게 베풀었듯이 똑같이 베풀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유는 한 이방인의 귀를 열어 혀를 풀었지만 진정 풀린 것은 바로 복음의 빗장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귀와 혀를 풀어줬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없애진 것뿐만 아니라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서 복음의 빗장을 풀어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열린 것은 귀와 말이 아니라 진정 열린 것은 복음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빗장이 지금 풀렸다는 거예요. 에파타 한마디에 복음의 빗장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리가 찬란한 빛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의지가 예수의 손을 이방 땅으로 인도하게 만들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만든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여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되게 재미있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게 되면 성경을. 그래서 저 믿음 없고 용기 없는 제자들이 이방 땅을 가라고 하는 예수의 의도를 번번이 무산시키고 말았고 실패시켰다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야말로 복음의 빗장을 풀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아주 믿음의 이제는 거장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첫 기적과 치유는 귀와 혀를 고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말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입이 고쳐져야 복음을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귀가 고쳐져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고치시고 입을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 귀가 막혀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눈이 소경이 되어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셔서 듣게 만드시고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는 것. 우리 입은 맛있는 것만 먹고 저주를 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첫 기적과 치유는 귀와 혀를 고치는 그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이것이 먼저 귀와 혀를 고친 바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려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성령을 받고, 그죠? 너희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의 삶을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과 소명을 갖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신념일 뿐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늘 실패하게 되어 있고 늘 좌절하게 되어 있고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내가 입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그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7병 이후의 기적사건으로 이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분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도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가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루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언뜻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그냥 다시 한번 반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그것은 유대인을 먹이는 사건이었고요. 지금은 이방 땅으로 오셔서 이것을 우리는 7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고 합니다. 4천명을 먹이는 이방인에게 거대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이방인을 먹이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는 바로 그 사건을 연상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출애굽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놀라운 여호와임을 예수께서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 땅으로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불쌍한 자에게 소리를 찾아주시고 돌아온 그 바닷가에는 마침 큰 소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늘 예수가 가는 곳은 언제나 큰 무리가 모여 있지요.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동남부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방인의 인파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바로 예수를 이기고 예수에게서 빵을 취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마도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인 이유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빵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이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니면 또 소리를 찾은 지금 바로 이 이방인 지금 귀 먹고 그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서 어미 하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본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데 36절에 경고하실수록 그들을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전파의 소식을 듣고 모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모였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먹을 것이 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언제나 큰 무리가 제자들에게는 늘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먹을 것은 그들에게 언제나 숙명이었어요. 큰 무리와 빵은 언제나 제자들을 실패에 노출시키는 구체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일 때마다 제자들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또 모였어. 또 먹을 게 또 없네. 항상 제자들은 이 고민에 빵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내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교회랑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점심도 교회에서 대접을 못해드렸어요. 얼마나 이게 송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가 먹으면서 한참 식구가 되고 정분하라고 하는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도 함께 대접을 못해드렸습니다. 아주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 생명의 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산되고 다시 소생되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지금 무리가 모였는데 제자들에게는 또 이러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무리를 향한 깊은 연민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면서 당신의 뜻을 제자들에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저 그냥 그들을 향한 연민의 태그만 넌지시 전할 뿐 선택은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 칠병의 기적사건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차라리 제자들에게 그것은 차라리 강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게 또 물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뜨거움과 정확하게 계산적이고 또 차가움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따뜻함과 연민과 제자들의 차가움과 계산적인 이런 것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서사적인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은 뼈저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직후 항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름으로 그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은 지났어요. 그래도 그때 자신들의 기억은 실패 기억은 지금도 생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어요. 그런데 다시금 제자들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빵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4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동일한 실패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불쌍한 무리에게 값없이 내리는 선물이고 또 기적이었음을 제자들은 인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 느낌과 아무 감정과 무엇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계산은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음을 그냥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계산으로만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그 생생한 실패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또다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 해도 예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패로 귀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내가 출애굽한 나의 백성을 먹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 스스로의 외침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귀신으로, 유령으로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바다를 밟고 오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단에 빠지는 모든 이유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교예요. 우리는 하나님교가 아닙니다. 기본 예수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교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 앙코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앙코 없는 찐빵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건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인 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통일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생명의 빵으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들은 빵이 없다라고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양식도 물론 교회에서 공급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섭취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충분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이제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만 예수는 그 큰 무리를 제자들의 이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접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기적에 별로 기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지금 최후의 만찬 때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아둔함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은 내부인에서 출발했어요. 분명 내부인에서 출발했는데 그리고 모든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셔서 그것을 알만도 했는데 점점 외부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은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지금 이방 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이방 땅으로 이제는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은총이 유대 민족을 초월해서 명실상부한 보편적인 진리로 이제는 존재해야 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복음은 이 지역으로, 이 나라로, 이 세계로 확대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죠.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를 믿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변하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칠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듣고 그분의 부르시는 그 소리에만 내가 반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이 되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선민으로부터 내가 유대 민족이라는 그 선민으로부터의 자존심과 또 우월감, 우월의식, 그리고 알량한 기득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들 보기를 개돼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선민의식을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희생함으로써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 자기들의 사명과 소명과 숙명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놀랍게 새롭게 인식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내가 선민의식으로 우월한 의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섬기는 겁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회복되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오실 또 새로운 미혹된 영들, 또 새롭게 또 이단에 있다 오시지 않으셨지만 지역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의 또 기득권, 내가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에파다 하고 외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만들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름다운 복음을 먼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신 다음에 그 은혜로서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방의 신비는 예수의 희생에서 비롯함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죽여서 당신의 몸으로 인생을 먹이시는 생명의 증여자이심을 제자들은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의 증여자 예수가 있으면 먹이심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지금 몸으로 계시고 빵으로 계시고 밥으로 계시고 생명으로 계시고 있는 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하여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 먹이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작 지금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그 다음에 입이 지금 풀리지 않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에파타 할 때 이 에파타라는 단어를 먼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작 이방인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제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냥 나의 노력과 내가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와서 남들보다 헌신 많이 하니까 이 자만심과 이 오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에파타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말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마음이 될 때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정작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제자는 어리석은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에파타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이웃에 전하고 또 우리 아파하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세상이 에파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이 허물어지는 온 세상에 열리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 이 다른 복음 생명 공동체의 그 이 생명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정말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3년이 넘게 우리가 남들이 20분도 어려워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는 2시간씩을 달려왔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것만 해도 무려 100개가 넘어요. 이 100개를 사람들이 들으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단시간에 다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이걸 강의해서 될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또 그렇게 오전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바른복음 생명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중에 지금은 시작은 미약한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일구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